이집트와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이 불발됐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협상 말미에 이집트가 갑자기 가격 후려치기를 시전한 게 문제였는데요. 그런데 협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전문가들은 K9보다 성능이 좋은 자주포도 별로 없지만 K9 수준에서 K9보다 싼 자주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집트가 가격 후려치기를 시전한 것은 막판 협상 수단일 뿐이며 결국 K9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강은호 방사청장이 협상팀을 이집트에 잔류시켰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해 큰 걸림돌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방산무기가 수출되는 것이 배가 아팠는지 K9 수출에 독일의 여러 제재로 인해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K9 자주포의 엔진을 공급하는 독일입니다. 현재 독일은 중동 각국을 상대로 매우 강도 높은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독일제 부품이 들어간 무기는 거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산 엔진을 장비한 K9 자주포와 K2 전차 수출에 큰 제한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가만히 있었다면 한국산 무기의 수출이 지금처럼 활발히 진행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국산 파워팩, 국산 엔진을 개발하면서 독일의 금수 조치를 깔끔히 무시할 수 있게 수출 활로를 뚫고 있는데요. 그 결과 국산화율을 높인 각종 국산 무기들이 중동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집트로 수출이 거의 확정된 K9의 경우 국산 엔진을 개발해 독일산 MT881 엔진을 교체할 계획인데요. 기갑 장비의 엔진에 있어서라면 독일보다도 전통이 깊은 영국의 리카르도사와 연계해 완전 국산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자랑 K9 자주포의 세계시장 진출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기갑장비용 엔진 개발을 그리 탐탁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연달아 실패했던 K2용 파워팩을 만드는데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중인데 무슨 한국이 자주포 엔진 개발이냐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K9 자주포가 세계 2위의 군사대국 러시아를 정조준하는 아주 놀라운 상황이 유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K9을 구매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극한 대립을 펼치면서 K9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K9 12문을 중고로 구매한 에스토니아와 K9 차체 120대를 수입한 폴란드 등 러시아와 인접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소속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항해 군사력을 확충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 K9 48문을 구입한 핀란드와 K9 24문을 구입한 노르웨이 등 중립적인 성향의 국가들 역시 격화되는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K9을 추가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러시아의 팽창 정책에 겁을 집어먹은 동유럽 국가들이 K9의 구매가 더욱 폭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유럽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내전에 러시아가 본격 개입해 침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맞서 과거 소련에 맞서기 위해 결성된 나토 소속 유럽연합군이 우크라이나, 벨로루시와 인접한 폴란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쟁보다는 협상을 원하는 독일과 전쟁을 할 듯이 굴고 있으나 미국의 개입을 두려워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분단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미국은 러시아의 회색지대 전략에 휘말려 우크라이나에 어떠한 지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내전은 명목상 우크라이나 동부방공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대결입니다. 내전에 개입한 러시아군은 러시아군을 제대한 청년들이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각종 미사일을 사비로 구입한 민병대라는 것이 러시아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모두가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확전 우려 때문에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하는 눈치입니다. 미국 역시 이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러시아와의 전쟁을 가능하면 피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과 러시아가 계속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을 한다면 적극 개입할 것이라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나 이 전면전의 기준이 우크라이나의 완전 합병으로 알려져 세간의 조롱을 받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절반을 점령할 때까지 입도 뻥끗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에 대비해 전쟁 준비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K9을 가진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싸우게 될 경우 가장 위협적인 적은 러시아의 신형 자주포 2S-35가 될 것이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2S-35 자주포는 15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한 무게 48톤으로 순행식 52구경장 152mm 2A88 강선포를 이용해 70km 떨어진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러시아의 최첨단 자주포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경제 제재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러시아가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어쨌든 2016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됐는데요. 게다가 K9 자주포의 최신 개량형인 K9A2처럼 무인포탑을 채용해 외부에서 포사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유럽 국가들에 판매된 기본형 K9으로는 상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유럽 국가들이 신형 K9 자주포를 구입함과 동시에 기존 K9 자주포를 K9A2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리라는 주장이 여러 군사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사업이 가능하려면 이집트에서 진행 중인 K9 수출 계약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대규모 계약에 편승해 도입 사업과 개량 사업을 일괄로 진행해 예산을 아끼려는 나라들이 이집트와 한국의 거래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리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독일이 자국 기업이 생산하는 K9의 MT881 엔진을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K9은 독일 MTU사에서 만든 MT881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 제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부품은 만들 수 있지만 30여 종의 핵심 부품은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해서는 부품 생산 국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독일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멘 내전 등 독일이 외교적으로 개입 중인 전쟁에서 K9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이 독일의 반대편에 선 게 원인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천금 같은 우리의 수출 사업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독일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것에는 거리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는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독일의 MTU와 멘사의 엔진이 중국의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수출품을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MTU는 2020년까지 중국 내부의 생산 공장을 통해 루양3급 미사일 구축함의 엔진을 정기적으로 공급했고 송급 잠수함에 사용할 엔진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TU는 중국군과 어떤 계약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2010년에도 중국 해군과 해안 경비대 선박용 엔진을 납품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유럽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회피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중용도로 우회하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중용도라는 것은 엔진을 판매할 때 군사용 또는 민간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중국의 마음이지 판매한 자신들은 군에다가 팔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군사력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에 군수품 수출이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한국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내가 팔면 수출이고 남이 팔면 죽음의 상인이라는 독일의 양면적인 태도에 격분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엔진 개발과 생산, 기술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MTU의 엔진을 대체할 국산 엔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MTU의 기술 제휴를 받아 엔진을 제작했던 STX 엔진을 K9 자주포 디젤 엔진 국산화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발했고, 기술 제휴는 영국의 리카르도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리카르도사는 1910년에 설립된 영국의 기업으로 자동차 엔진 트랜스미션 셰시 등을 개발하는 기업이지만 국방 분야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전차인 영국의 마크V 전차의 엔진을 생산한 기업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전차 및 함선의 엔진을 제작했는데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종 차량과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을 생산했으므로 다양한 기술력이 축적되어 엔진 제작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카르도가 한국과 차기 엔진을 개발하게 되는 것은 한국에게는 매우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엔진을 개발했을 때의 가치는 국내 납품 및 수주 물량, 해외 수출 규제 탈피로 인한 글로벌 수요까지 감안하면 다가오는 2030년까지 약 1조 1,8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얻게 됩니다. 국산화 엔진을 탑재하면 그동안 사고 싶어도 못 팔던 국가들에게도 판로가 넓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국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나라의 물건을 팔지 고민해야 하는 점입니다. 이전까지는 무기 수출에 대한 문제가 생겼던 원인 중 하나가 미국이나 유럽의 수출 규제로 인해 국산 방산무기 판매가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규제가 국산화로 사라지게 되면 앞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판매할 국가를 판단하여 수출해야 합니다. 즉, 완전 국산화는 수익을 크게 늘려주는 장점을 주는 대신에 외교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단점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로는 러시아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의 K9 자체, 에스토니아의 K9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본 동유럽의 나토 국가들은 너도 나도 K9 구입을 검토하면서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야 겨우 소량 생산을 시작한 2S-35를 제외한 러시아군의 2S-1 그보즈디카, 2S-3 아카시아, 2S-19 무스파 같은 구식 자주포로는 K9 기본형에도 맞서지 못할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무기 수출로 발생할 수 있는 외교 문제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굉장한 발전입니다. 과거라면 가난한 소국이던 한국의 무기 수출이 국제 문제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세계 정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한 덕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한국이 어느 나라에 무기를 파느냐 마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